혈액 공급이 떨어지면 신경세포가 활동을 못하죠. 네. 그 산소하고 포도당이 안 가니까. 네. 마치 그 자동차에 그 휘발유하고 산소가 있어야지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휘발유 끊어보세요. 그러면 제 엔진 끊어지죠. 똑같은 일이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뇌출혈과 뇌경색을 한번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발생률의 차이를 보실까요? 뇌혈관에는 구조적으로 이게 사실은 막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뇌경색이 훨씬 많죠. 한 8대 2 정도로 뇌경색이 많고 뇌출혈 한 2 정도 되죠. 저기 저 화면에 이제 그 오른쪽을 볼 것 같으면은 푸른색이 많이 돌고 어둡죠. 네. 왼쪽에 비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걸 갖다 동위원소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사진이죠. 뇌출혈은 한 40대, 50대, 60대, 그때가 이제 주로 생기지만은 뇌경색은 한 60, 70 좀 후반에 가서 생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젊은 사람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혈관이 터지는 건데 뭐 아까 말씀하신 수도파이프가 낡으면 터지듯이 물론 터지긴 터지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 누가 지나가다 뭐 톡 건든다든지 발로 밟는다든지 해서 결정적인 터지는데 이유. 그렇죠.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아무 때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변 볼 때 힘줄 때라든지, 재채기하든지, 추운데 갑자기 그치. 나가든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화장실에는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이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보다 힘줄 때, 변비 있는 사람 특히 힘줄 때 혈압이 한 160 이상 올라가요. 그 화장실은 옛날에 시골 변소에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실제 귀신이 아니고 그런 이유일 때문에 소문을 당하셨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 집에서 목욕탕에서 베란다 쓰러져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거의 건 뇌동맥류가 터집니다. 흔히 말하는 그 중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거하고 뇌졸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리고 또 중풍어 뇌졸중 거의 예.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 치매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치매. 근데 풍이라는 거는 조금 좀 그 한의학에서 좀 광범위하게 쓰긴 하죠. 치매라는 건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뇌경색이 잔잔하게 여러 번 와서 누적돼가지고 기억상실증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혈관성 치매라고 그러죠. 뇌경색이 많이 일어난 분은 기억력 없어지고 그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속설 확인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혈압이 높은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네. 아, 저처럼 오래된 파이프가 녹슬고 뭐 폐물 끼어가지고 막히고 또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나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이? 혈관이 좀 오래 썼으니까. 예, 배슬기 씨는? 뚱뚱하신 분들한테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네, 혈관 속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비만.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심장하고 좀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뇌도? 혈관 쪽이니까. 심장. 제 생각은 경우는 달라요. 김종민 씨 좀 달라요. 네. 뭐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제가 하고 싶은 거 쪼가셨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민한 분 계시는데 예민하 씨 혈관미인이라고 혈관미인.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이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도 꼬여 있는 사람들이 좀 잘 터지지 않나.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뇌졸중에 위험이 있는지 그것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인물 위인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위인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뇌졸중 위인전이 심상치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나와 있을까요? 김종민 씨! 모르겠습니다. 외국분들은 뇌혈관 질환을 알았던지 또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았다고 하네요. 자,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인데요. 종전을 앞두고 그가 사망한 이유가 바로 고혈압, 뇌출혈. 예?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인자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네. 혈관들이 좀 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혈관벽이 손상되고 손상된 벽은 또는 그 터지든지 아니면은
또 굳어져가지고 동맥경화돼서 막히든지 그런 일이 생기죠.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럼 다음 핸델. 예, 상당히 체격이 좋죠. 당뇨. 네, 당뇨를 앓고 있어요. 자,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요, 1759년 4월 뇌졸중의 재발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실명까지 했었다는 설도 분분한데요. 당뇨가 뇌졸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당뇨는 당대사에 이상이 있는 병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이 몸에 축적을 잘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잘 걸리고 또 혈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눈의 혈관에도 망막혈관까지도 변화 일으키는데 전신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뇌졸중을 일으키기가 쉽게 되죠. 네. 자, 그다음 바흐와 처지는 같이 열어볼까요? 역시 비만 저희들이 뭐 예상했었죠. 그리고 저 모습처럼 늘 저희들이 간과했었죠. 예, 담배를 결국 뭐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갖다 빨리 진단하든지 또는 생활 습관을 고쳐가지고서 뇌졸중을 미연에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속설하긴 이번에는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O가 6번, X. 김종민 씨, X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권 박사님이 들으셔서. 박사님이 들으시는 대단하십니다. 박사님이신데요. 그렇게 믿을만한 건 아니세요. 이 졸이라는 한자가 갑자기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은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이렇게 방에 불 끄다가 쓰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끄다가 갑자기 머리가 막 이만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혈관이 터지시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피가 새가지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저는 느끼는. 절대로 예고가 없이 찾아온다고. 근데 그전에는 건강하셨고. 건강하셨죠.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 네. 없으셨고. 네. 보면은 심근경색도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제 생각에는 심장이 아프면 이게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뇌졸중도 약간 머리가 아파오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뇌가 졸지에 중단되는 현상.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님의 답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란 말씀. 네. 오, 맞았어. 뭐, 결과적으로 보면 갑자기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출혈하기 전에는 저게 이제 말을 갖다 갑자기 잘 못하는 거. 안 그러시던 분이. 네, 네. 네, 저거 이제 심하게 되면은 계속되죠. 한쪽 팔다리가. 네,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감각이나 이제 마비 주로 이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렇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저 이제 균형을 못 잡는 거죠, 몸에. 균형 감각 떨어지고 갑자기. 또 시력에 이상이 오는 거, 눈에. 네, 그런 거. 금방, 모든 것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아하. 되게 병원에 안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가더라도 뭐 대단치 않은 병원으로 저 그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없던 증상이 이상한 게 생겼으면은 그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확실한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신 최준용 씨는 그 사전에 그럼 어머니께서 그런 증상을 못 느끼셨다고 하시던가요? 벌써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평소에 고혈압이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갔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좀 저혈압 증세였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혈관이 이렇게 우선 혈압은 그래요. 평소에 자기가 고혈압이냐 아니냐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혈압 한두 번 재봐가지고 괜찮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